부담을 만들 수 있겠고요. 네, 100도 계속 안 계속 안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갑자기 두버리면 중앙은 지금 손패도 안 잡히나요? 글쎄요, 뭔가 흐름은 네. 계속 버티는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김석구단이 그냥 여기서 패를 들어가서 네. 패에 일단 우위를 점했습니다. 근데 이거 후기 씌우면은 어떻게 되나요? 6점? 6점은 지금은 쉬우면 잡히죠. 그러면 나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애초에 제가 보여드렸던 변화로 봤을 때는 치우죠. 네. 여기를 들고 여기까지 잡았는데 지금은 한 2점 정도를 더 잡긴 했습니다만 여기가 뚫려져 있는 형태는 아닌 거죠. 아, 날일자 같습니까? 날일자는 약간 뒷맛이 없습니까? 굉장히 호방하게 굉장은 여기를 붙이는 것도 네. 뚫어서 뭐 백이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안 나오네요. 뭔가 이 간격이 넓어서 흠집이 있을 것 같은데 심상치 않은 곳인데요. 자, 두터운 자리입니다. 여기서 AI가 네. 뭐 이 수도 크게 떨어지진 않는데요. 여기를 네. 붙이는 것을 좋은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네요. 늘어주게 되면 자체로 득이에요. 네. 왜냐하면 흙이 이제 여기를 따내고서 어차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 자체 득 같습니다. 네.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 해소해요. 그래서 이 교환 자체가 여기를 해소하기 전에 이렇게 두니까 흙의 둘이 이곳으로 갔죠. 원래는 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나왔을 때 단수치고 이곳을 뚫어서 이 뚫는 변화가 여기 붙여져 있는 게 급소로 인해서 중앙하고의 수상전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받았습니까? 받아두게 되면 그래도 뭐 교환이 이상하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백도 잘 됐을까요? 서로 무난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중앙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붙여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요. 지금도 따내기 전에는 항상 붙이는 게 타이밍상 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내기상으로요. 네. 이렇게 돼야 되면 이 교환이 득이라는 얘기죠. 네. 버팁니다. 지금 김석구단이 두는 수법도 굉장히 이해가 되는 것이 잡혔잖아요. 네. 누가를 더 노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도 밀려서 중앙 쪽은 이제 백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신에 패감은 남겼죠. 먼저 들어가는 답패 이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하죠. 요걸 버티는 거예요. 패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곳을 살리고 네. 아낌없이 교환한 다음에 큰 자리 둬서 이 패를 버티면서 큰 곳을 선점하고 있는 거죠. 흙도 실속 있게 두는 겁니다. 딴에도 어차피 들어가야 이제 단패이기 때문에 패감 자체로만 봐도 지금 좀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네.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냥 뒷맛을 남겨둔 채 큰 자리로 가는 겁니다. 계속 공을 상대에게 넘